여러분이 보내주신 자율구독료 덕분에 제가 명품 유튜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녹화, 뭐 녹음이죠. 얼굴은 조그맣게 나옵니다. 제가 학교에 비대면 강의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과를 절약하기 위해서요. 제목은 행태주의 덕분에 미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번영이란 겁니다. 제 후배가 행태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 행태주의와 미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번영을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하고 싶은 이유로 그렇게 유튜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과학 방법론은 전통적 방법과 행태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 방법과 행태주의라는 것은 사회과학 방법론의 기준으로 나눈 것이죠. 행태주의 혁명이란 말을 이 나올 만큼 큰 변화였습니다. 사회과학에서요. 기본적으로는 사회과학하고 사회과학은 이게 뭐 사변적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북한이 언제 망할 것이다. A라는 사람은 5년 후에 망한다.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망한다. 어떤 사람은 뭐 50년도 더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자기가 뭐 사변적으로 자기 경험을 통해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통해서 그냥 추측해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그동안 뭐 매년 몇 사람이 실각되고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바뀌고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 뭐 다른 공산주의 국가를 비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통계적 분석을 해서, 어떤 논리적 뭐라 그럴까?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 그렇게 하면 사회과학도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거의 주 바탕이 된 것은 시스템 이론이죠. 시스템 이론. 그래서 사회과학이 엄청 발달했다. 그런 겁니다. 사회과학은 과학적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던 것을 뒤엎고 보다 엄격한 논리성과 분석의 정확성, 자료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실제적인 성능력, 예측력 등이 제거되고 이론이 발전되다. 이론이 발전되고 실제적인 설명력, 예측력이 제거됐다. 뭐 아예 아니면 말 것이고 아니고 그런 이론이란 분석에 의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가 틀리면, 모란 팩터가 빠졌구나,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태주의, 경험에 의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획득되는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사회과학의 방법론이다.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언어학 등 인간의 행위를 주제로 하는 사회과학이 전통적으로 철학적 사변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였으나 행태주의는 경험에 의한 실증적 근거의 객관성을 내세운다. 그래서 전통적 방법과 행태주의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적 방법은 철학적, 사변적, 언어적, 주관적이죠. 행태주의는 귀납적, 객관적이라고 볼고요. 그리고 전통적 방법은 정성적입니다. 퀄리터티브입니다. 행태주의는 퀀터티브, 계량적이죠. 그리고 전통적 방법은 규범적이고 가치가 포함됐다. 내가 어떤 가치, 북한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잘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서 분석하는 거고,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 미리 전제하지 않고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거요. 뭐 나중에 이제 후기 행태주의에서 이렇게 이제 전혀 가치를 배제하는 거를 좀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만 하여튼 전통적 방법에서는 가치가 많이 포함돼서 하죠. 이거 사회과학 방법과 자연과학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게 전통적 방법의 특징입니다. 전제입니다. 행태주의는 경험에 의한 실증적, 체계적, 과학적, 귀납적,
이거 객관적이다. 그리고 정량적 퀀티터티브 분석입니다. 통계 처리, 통계학이 많이 필요하고 학력, 시뮬레이션, 워게임이라는 것도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변수화합니다. 제가 미국 외교정책과 언론, 더 케이스 오브 코리아게이트, 코리아게이트를 분석한 것이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인데 거기 보면 내용 분석을 해서 이제 변수화시키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 를 이제 신문, 언론을 통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favorable하냐, neutral하냐, unfavorable하냐 한 것을 코리아게이트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변수화시키죠. 그러니까 최근 뭐 지금 제가 공부한 80년대 이전부터 그 이전에부터 이제 상당 이 계량적 분석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박사학위 논문 없죠. 그래서 뭘 가치, 가치 중립, value free 그런 말을 씁니다. 가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보고 한다. 사회과학 대상은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때렸다.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마치 생명체, 사람의 몸에 있어서 한 대 맞았어요. 북한의 주먹으로 우리가 얻어 맞았어요. 맞았을 때 아 이걸 아파요. 아픈 걸 보고 내에서 그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가 이쪽 손으로 또 저쪽을 가격한다를 결정하는 어떤 시스템, 유기체, 생명체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회과학의 현상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회과학에 북한이 때렸다. 뭐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쏜다. 기분, 뭐, 그럼 봐줄만하다. 썼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회과학 방법과 자연과학 방법은 같을 수 있다. 같아야 한다. 라는 게 행태주의의 입장입니다. 시스템 이론이 그래서 시스템 이론이 발전됐습니다. 이게 행태주의의 아까 생명체, 무기체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거에서 하나의 시스템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어떤 인풋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아웃풋이 나오고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피드백이 되고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시스템 이론이 가장 대표적인 행태주의의 이론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은 각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제도 아니고 각 요소들을 초월한 추상적 총체도 아니며 이게 중요합니다. 상호 연관되는 각 요소들에 의해 구성된 통일체. 상호 연관되는 각 요소들의 구성된 통일체. 아까 팔, 뭐 몸, 뭐 머리, 뭐 다시 뭐 왼쪽 팔 이렇게 통일된 구성체라는 것이죠. 시스템 이론 1937년 오스트리아의 이론 생물학자 베른탈란피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는 당시까지 이론 생물학의 주를 이루던 기계론, 생기론, 바이탈리즘이라는 게 있네요. 철저히 분석하며 그것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기체론적 생각을 발전시켜 생물학에서 시스템 이론을 개발하였다.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행태론, 행태주의, 뭐 정치심리학인가요? 그런 거 공부할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호스트님이 잊어먹었는데 비숍이란 분인데 그분이 학부는 심리학을 했어요. 심리학이 미국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많이 뛰어난 학문 분야죠.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학부는 심리학이고 박사는 이제 정치학을 한 분인데 그분한테 배웠는데 하여튼 생물학의 책들 같은 거 읽느라고 제가 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사람이 베른탈란피라는 사람입니다. 시스템은 어떤 한 목적성이 영어로 finality네요.를 지향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것을 열역학, 사이버네틱스, 물리학 등의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정치학, 역사학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상안하여 일반 시스템 이론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성질은 각 요소들의 상호 연관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서 각 요소들의 성질과는 다른 것이다. 시스템 이론은 세계의 현상들은 상호 연관이 상당히 강조되죠. 그래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와 생태계와 같은 조직체는 모두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파악해야 된다. 생물체나 사회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하나의 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무리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떤 학문을 사회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발전시킨 것이죠. 그게 혁명이다. 시카고 학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 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행태주의 시스템 이론에 의해서 이게 시카고 대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이 이 중심이었어요. 시카고 대학이 중심이었어요. 제가 이제, 오하이오에 있는 신시내티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신시내티에 제가 공부한 지도교수, 한국인 김한규 선생님도 계시고, 아직도 살아계신데, 몇 년생이신가요? 28년생이에요. 되게 많으시죠. 김영삼 대통령, 김한규 선생님도 시카고에서 공부하시고, 많은 분이 시카고에서 공부하십니다. 시카고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오하이오, 그 동네, 미드웨스트, 많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많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그런 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 학파를 구성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 이전은 컴퓨터 이전. Before 컴퓨터는 시카고 학파다. 그리고 애프터 컴퓨터는 MIT나 칼텍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사회과학이 시카고 학파가 셉니다. 이화여대 진덕기 교수님에서 시카고 이 책에서 시카고 학파를 설명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카고 학파는 정치학을 관념의 차원에서 실증적 성격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결과 정치학의 연구 경향은 정치학을 자연과학 같은 엄밀한 과학적 이론으로 발전시키라는 하나의 시도가 나타났다. 전통적 정치학이 인간의 사유나 관념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앞으로는 자연과학처럼 통계나 이론을 가지고 정치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치학의 과학하죠. 네, 진덕기 교수님 사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정치학은 당위의 학문이나 철학적 사유로만 한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주장되기 시작. 특히 1930년대 미국에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정치학을 전통적 정치학이라고 비판하였으면 자신들이 연구하는 정치학을 과학적 정치학이라고 명명했다. 당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찰스 밀리엄 교수 등에 의해 주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흔히 시카고 학파라고 부르게 된다. 아직 사진 때문에 제가 너무 글을 많이 나가고 사진 때문에 글이 좀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찰스 밀리엄의 사진입니다. 1865년부터 1917년까지 살았네요. 시카고 학파는 비엔나 학파의 논리적 실증주의를 수용하여 과학적 정치학의 가능성으로 발전시켰으며 여기에 생물학의 유기체 이론을 사회현상에 대입시켰다. 그러니까 비엔나 학파의 논리 실증주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과학, 정치, 사회과학을 생물학과 연결시킨 거. 이것은 제가 이제 좀더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실용주의랑도 연결될 겁니다. 정치, 철학, 철학적인 배경이요. 정치 현상을 일정한 인과관계로 파악하여 그 연관성을 통계학적으로 처리하려는 계량화의 시도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카고 학파는 정치 현상에 대해 계량적인 분석과 유형화의 결정에 치중하는 특징을 드러내었다. 메리암의 정치학을 이어받는 사람은 해럴드 라스웰과 데이빗 이스턴이죠. 이들은 1960년대를 풍미하였던 행태주의 정치학을 주도했는데 정치학을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는 일종의 거대 이론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당시에 행태주의 정치학은 다른 학문 분야의 이론을 대담하게 수용하였다. 가령 사회학 탈코트 파슨스, 심리학 프로이드, 융,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 아까 얘기했던 베르탈란 피 등입니다. 네, 찰스 미리엄의 사진입니다. 정치학에서 시카고의 체계 이론의 선두자죠. 그 다음에는 데이빗 이스턴입니다. 해럴드 라스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 사진이 나오네요. 칼 융의 사진입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의 시스템 이론이 이제 투입,
인풋과 political system, 네, 산출,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피드백이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저 좌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이게 뭐 잘못되는 갈등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뭐 투입되고 투입되어 갖고 산출되어 갖고 문제 있으면 또 피드백이 되고 언제나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지만 이것이 너무 자유주의적이다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다른 뭐 유튜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 투입과 political system과 output과 feedback, 피드백을 선정해 갖고 어떤 체제가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네, 환경의 문제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투입은 요구와 지지, 그리고 산출은 추출, 규제, 분배, 상징 등입니다. 피드백이 있고요. 이게 후기 행태지. 밑에가 가렸네요. 제2차 대전 후에 미국 번영에 대한 성찰, 반성이라고 할까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제가 기간을 써놓는다고 했는데 안 써놨네요. 베트남 전쟁은 두 가지 면에서 미국에서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미국이 이기지 못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졌던 얘기 잘 안 하죠. 이기지 못한 전쟁.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던 전쟁이라는 점에서 실패한 전쟁이죠. 또 한 가지는 휴전 협정을 내렸지만 결국 공산화 되었죠. 지금은 또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죠. 베트남 전쟁이 이제 외부적으로 커다란 충격이었고, 국내적으로는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닉슨이 재선거할 때, 닉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 재선하려고 할 때, 재선 선거를 할 때, 닉슨은 공화당이죠. 민주당의 선거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인가, 호텔인가에다가 도청 장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밝혀져갖고 나중에 재선된 다음에 탄핵 위기가 몰리니까 사임했죠.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그런 도청 장치를 했다는 거 불법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도청 장치를 한 것에 대해서 닉슨이 알았는데 모른 척했다는 거, 두 가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실제는 안 그러지만 거짓말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은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국제 정치는 그걸 적용하기 쉽지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자기가 아버지가 준 도끼를 가지고 옆집에 나무를 베었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이거 누구가 내가 아끼는 나무를 베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베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칭찬을 받았다. 이 얘기가 또 어떤 목사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싫어합니다. 겉으로는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것도 세금을 못 내면 한 달에 5불씩 내든 50불씩 내든 내면 되는 거고 자기가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 그런 거는 싫어하죠. 제가 공부했던 신시내티에 피트 로즈라고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안타를 제일 많이 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3천 안타인가 2천 안타를 친 그 배트를 경매에 붙이고서 그 벌어들인 수입을 그 배트를 경매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감옥 소리도 갔다 오고 홀 오브 페임 야구 명예 전쟁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베트남 전쟁은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상한 국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 독주 승승장구하고 번영을 하다가 일종의 반성하는 계기였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라 를 지닌 연구자가 가치 판단과 기본적인 전제에서 안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가치 판단을 행태주의가 문제 발전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뭐 미국이나 전 세계 사회과학을 지배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한 그 일종의 반성에 가고 후기 행태주의가 나왔습니다. 예, 가려서 죄송한데 전통적 가치는에서 가치를 찾고 행태주의에서 방법을 찾아갖고 이게 안 보이는 게 방법입니다. 행태주의 방법. 그래갖고 가치와 행태주의를 합쳐갖고 우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후기 행태주의에서는 가치를 전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행태주의가 아직도 미국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런 후기 행태주의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맺는 말은 행태주의 덕분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번영했다. 무슨 소리냐? 제2차 세계대전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번영한 것은 뭐 경제 발전한 것이고 기술 발전한 것이죠. 기술 발전은 뭐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뭐 제2차 산업혁명에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화학에서 미국이 엄청 산업이 발전한 것이 경제적 발전, 경제적 발전, 기술적 발전이 미국을 발전시킨 게 사실이지만, 사회과학적으로 행정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태주의 혁명. 그러니까 뭐, 사회과학을 뭐, 그냥, 헛소리라면 지나치고, 그냥 뭐, 이 사람도 저렇게 그냥 사변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서 제시하고 비판받고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하는 그런 학문이 발전돼 갖고 사회가 발전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시민 전쟁 워게임 같은 것이 발전되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행태주의에서 미국이 발전시켰고 미국을 발전시켰고 사회과학이 바탕이 돼 갖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행태주의 를 바탕으로 사회과학이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외에 뭐 한국전쟁, 뭐 베트남전쟁 이런 전쟁을 수용하는 데서 전쟁이 무기로 하고 뭐 물자로 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회과학 행태주의에 의한 그 사회과학의 발달 그것이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태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뭐 사회과학의 과학혁명이라고만 할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 이후에 미국이 번영하는 데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